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지 12년을 맡고 있는 지금 북한 내부가 그야말로 충격적이지요. 역대급 경제난, 최악의 식량난, 또한 거기에 에너지난과 외환난까지 겹쳐 지금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의 WTR 소식통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현재 북한 내부가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저의 WTR 내부 소식통이 지금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으며 이런 시대가 왔다. 지금 북한 곳곳에서 무장 탈취 및 무장 판매 사태가 터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북한 방방곡곡에서 북한의 보이언들과 안전원들, 또한 당 간부들을 향한 삽자루 후려치기, 그러니까 일종의 폭치기지요. 폭치기가 북한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성산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보통 난리가 난, 난 사건 보통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태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곳곳에서 무장 탈취 및 무장 판매 여기서 무장이라 함은 AK 소총 자동 보총부터 수류탄 뚫어질 여기서 뚫어질은 화약 폭약인데 이 무장과 관련된 이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황해도의 R 소식통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현재 황해도에 있는 황해도에 있는 특수부대 땡땡 부대에서 야외 훈련을 나갔다가 훈련장에서 아침에 깨어 보니 야외에이 무기고에서 무기가 털렸는데 땡땡 특수부대 무기 여기서 털린 것은 이 AK 자동보총이 아니라 작은 자동소총이라고 합니다. 특수부대가, 특수부대에게만 지급이 된이 작은 자동소총 무려 8대나 이 탈취를 당했으며, 당시에 이 탈취 소식이 도져나온 이후에 그 부대의 보위사령부가 난리가 나서 당시에 거의 일주일 동안 이 특수부대 1개 대대가 총동원돼서 찾았지만 결국은 자동소총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황해도 알 소식통은 그런데 야외 훈련을 하던 특수부대 그 무기고를 지키는 병사가 있었을 터인데 그 병사 왜그 병사가 근무를 잘못 했나 라는 데, 여기서부터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근무를 서던 특수부대, 상급병사와 하급병사가 오후에 농촌에서 몰래 훔쳐온 술을 마시고, 아, 술을 마셨는데, 그런데 이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이, 술이 너무 독하다, 독한 나머지 두 사람이 뻗었는데, 알고 봤더니 민간에서 잘못 만든 술이어서 거의 이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이 사람들은 밤새껏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병사들에게 이런 독술 비슷한 술을 준 사람들이 그 자동소총 여덟 대를 훔쳐 갔을까요? 이렇게도 판단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며 결국 그 여덟 대를 탈취당한 대대장과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은 인민군 보이사령부의 구류가 됐습니다. 감독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총알 한, 발, 총알 한 발이 혁명의 수뇌부를 겨눈다라며, 북한 총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평안 북도에서 보낸 R 소식통의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평안 북도에 있는 한 부대에서 총 AK 자동보총 네 자루가 밤 사이에 깜짝 사라져버린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중대가 발칵 뒤집어져서 온 것을 찾았지만 그네 것을, 네 종을 찾지 못했는데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후에 드러난 사건 결과에 따르면 당시에 군무를 서던 하급병사 21살짜리 하급병사가 야밤에 군무를 서면서 몰래 몰래 한 정씩 산에다가 파 묻어놨다가 내 정까지 파 묻어놓고 여기에 수류탄까지 산 속에 파묻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름 동안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결국은 그 옆에 지역에 있는 인민군 반항공 부대의 CCTV에 야밤에 누가 몰래 올라오는 것이 찍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다시 산 속을 뒤지니 그산 속에서 그, 그 하급병사가 몰래 빼돌렸던 내정의 AK 소총과 총 14발의 수리탄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도 평안, 평안북도에 있는 이군 사령부와 인민군 보위송까지 총동원됐었는데 긴급하게 이 하급병사 무장을 탈취하고 무기를 산속에 숨기, 숨겼던 이 하급병사를 긴급체포해서 조사를 했더니 충격적이게도 이 AK소총을 파묻어 놨다가 후에 한정식 장마당이나 기타 이 다른 장소에서 한종식 팔아먹으려고 했다라는 자백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평안북도 국가보위송까지 총동원된 특별그룹바가 집중 투입돼 그러면 내가 팔, 팔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과연 누구한테 팔려고 했느냐 라고 캐묻고 고문을 했는데 이치가 이 치가 이 하급병사가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하급병사와 무기 판매를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평안북도 모뭐 지역에 있는 공장을 덮쳐서 그 사람을 체포했는데 이 사람도 나는 그냥 누가 나한테 쪽지를 주길래 그 쪽지를 보니 인민군대 자동보총 한정당 북한 돈 6천 원에서 많게는 2만 원까지 사겠다 알아봐달라라는 쪽지를 나는 받았다라며 그 쪽지를 준 사람은 누구냐라고 캐묻자 장마당에서 지나가다 봤다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는 선전화번호를 미리 없앤 후여서 그 사람도 체포가 됐습니다 자, 후에 국가보위송이이 사건을 특대형 사건으로 김정은이한테까지 보고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한마디로 발칵 뒤집어졌으며 끝장을 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캐 물으니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 아는다 하다가 그 중간, 이 중간 사람이 어떻 하든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이실 직고 해서 알려 알리, 알졌는데 없는 손전화번호호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의 저희들의 이 평안북도 국가 보이성 소식에 밝은 알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돈주들을 하도 돈을 뺏고 돈주들을 괴롭히고 돈주들의 집을 시도 때도 없이 체포 영장도 없이 막 들이쳐 돈주들의 돈을 탈취하는 보위원들과 또 안전원들, 인민군 보위사령부, 이에 돈주들이 몰래 돈을 주고 인민군 권총과 자동보총, 또 자동소총 등 수류탄, 뚫어질까지 산다. 라는 소식을 평안북도에 있는 국가보위성 소식에 밝은 알소식통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인민군 자동보총과 또 총창, 뚫어질, 수류탄, 총알, 권총 등 북한의 무장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누가 주로 사가느냐, 돈주들 및 기타 저항세력들이 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함경북도의 알 소식통도 이번에는 이 8군단 소속의, 8군단 소속의 부대에서 충격적인 무장 탈취 사건이 났는데 이 무장 탈취 사건은 그 중대장에게 한번 매를 맞고 그 중대장에게 불려가서 한바탕 권역을 치른 제대군인과 그두 명이 야밤에 몰래 훈련하는 그 장소로 접근을 해 병사들이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인민군 자동보총을 걷어갔는데 이자동보총은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아예 박살을 내고 몇 정은 호수에다 던졌으며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제대군인은 부부대를 찾아가서 중대장한테 너 연목이라고 내가 인민군 자동보총 호수에다가 찌그러뜨려서 버렸다라고 하자 중대장하고 또 싸움이 붙었는데 그 이후에 그 중대장은 이 탈취당한 무장을 AK 소총을 보충하기 위해 야밤에 상급 병사 및 사관장 포함 8명을 다른 부대에 보내 총기를 탈취해 오게 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 여건은 확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사회안전성 신입, 신입안전원들. 여기서 신입이라고 하는 것은 장마당 세대 안전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장마, 에, 북한의 사회안전성 소속의 신입안전원들이 몰래 타 안전부의 권총을 최소한 9자루에서 10자루 이상을 훔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훔쳤던 훔친 이 권총이 어떤 한 곳에 묻어 있었는데 가보니 권총이 다 없어졌으며 얘네들은 처음에는 무슨 저항 세력에 총을 팔아먹거나 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안전부를 좀 연먹이고 골탕을 먹이려고 시작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땅속에 묻혀있던 8종에서 10종 사이의 권총이 사라져버리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북한 장마당에서는 이제 돈만 주면, 돈만 주면 수류탄 같은 것도 제조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시대가 온게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최악의 식량난에 이래주거나저래주거나 여기서 돈주들과 또 저항 세력들은 때가 온다, 때가 온다라고 하며 북한 군 무장을 탈취 및 구입 어디인가에 모아놓고 때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좋다라고 평송의 R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인민군 무장 AK 소총이 대적으로 탈취당하고 판매 거래가 되는 시대가 열렸다라며, 이것이 바로 김정은 시대가 얼마나 열악하면 이런 충격적인 사태가 터졌겠나라며 평성 알소식통은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도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탈북민들과 또 북한 내부 혁명조직들, 동북 삼성에 있는 이 조선족 동지들과 함께 했던 게동까모죠동까모동까모가 뭐겠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까는 모임 아니겠습니까? 저의 WTR 내부 소직통도, 내부 혁명 조직도 언제부터 활동을 했습니까? 벌써 15년이 훨씬 넘었죠. 그러니 북한 조항 세력들과 북한 돈주들이 이제는 무장을 뺏어서 재워놓거나 때를 기다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고.